어제 함안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화성 세척제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외벽이 시커멓게 긁혔고 창문은 모두 깨졌습니다. 함안의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세척 작업장에 있던 캄보디아 국적 20대 노동자가 숨졌고 60대 노동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세척제가 담긴 탱크의 열선이 고장나자 이를 교체하기 위해 탱크에 든 세척제를 드럼통으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천장 크레인에 매달린 작업대 위에 서서 모터 펌프를 세척 탱크 아래로 내리는 순간 폭발했다는 것이 공장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세척 탱크 안에 남아있던 세척제 유증기가 모터 펌프를 켜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스파크가 일지 않습니까? 그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 화재로 이어진 것,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규칙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할 때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옮겨 담을 때 유증기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는 기계나 기구를 써야 됩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조사 중이고요.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유증기를 빼내기 위한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방폭 성능을 갖춘 모터 펌프를 썼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